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호스트 완전 정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 여러 그 호스트를 준비하는 제 예전에 그 프리랜서 생활 초창기 때 그 강의를 했었어요. 강의를 하다가 이제 뭐 홍대에도 잠깐 아카데미도 한번 차려봤었고, 근데 누구에게나 다 이 쇼호스트라는 직업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죠. 네. 그럼 뭐 일반 취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하는 친구들은 꼭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게스트건 아니면 프리랜서건 아니면 쇼호스트건 뭐건 홈쇼핑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든 홈쇼핑이 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뭐 1부 때 좀 이렇게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길게 가져간다고 뭐 다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 또 겪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2부도 짤막하고 아주 압축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쇼호스트 방송하기 싫은, 팔기 싫은 상품이 있나요?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제가 GS샵, 그때 GS홈쇼핑이죠. 그때 다닐 때 가장 마음속에 걸렸던 건 뭐냐면 매번 방송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1년 내내 만들어냅니다. 그럼 1년 내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라는 게 어떻게 1년 내내 꾸준하게 나갑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그냥 가만히 둬도 그 시즌이 되면 쭉쭉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나갈 때가 있잖아요. 안 나갈 때, 그러니까 만약 무더운 여름에 밥솥 보기만 해도 덥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거를 어떻게 고를 때는 팔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기 싫은 건 아니었고, 매번 조건이 바뀌는데 매번 방송마다 아 이게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라고 말하는 제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참 현실하고의 타협점을 못 찾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하기 싫은 상품 뭐냐면 상품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상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 사람들이 싫을 때 그 상품도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상품 막 하고 싶어. 근데 이 상품 옆에 있는 뭐 제조사라든지 수입원이라든지 중간에 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그리고 막 내가 뭐 방송 끝나는데 자꾸만 막 지적하고, 그러면 일하기 싫죠. 예. 네. 이게 상품이 잘못은 없어요. 네. 그리고 상품에 잘못이 있으면 그건 어차피 안 나가요. 고객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압니다. 제가 정말 놀래요. 그걸 의식적으로 아는 것 같진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보고 다리인데 잘 다려지네. 근데 안 사.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방송하기 싫은 상품은 없어요. 아니, 주어지면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상품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요 재밌는 게 어떤 상품이 있는데 처음에 런칭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멤버가 싹 바뀌어요. 그리고 나 잘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품은 크게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최저가 맞나 이번 방송. 이게 예전에는 뭐였냐면 이런 것들이 잘 그 안 돼 있었어요. 조건 같은 게. 제가 처음 할 때 2005년 6년 그때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최저가가 어떤 기준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일 전 최저가 가격 인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을 하는 거는 21일, 그러니까 21일이죠. 73, 21. 3주 동안 세일이 진행하고, 근데 이건 기간제 세일이 있고요. 회수 세일이 있어요. 방송 5번. 그런 세일이 있고, 가격 인하는 가격 인하입니다. 아주 내리는 거예요. 세일은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 세일 기간이 지나면 올라가죠. 가격 인하는 가격 인하가 되고, 이 인하된 가격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방송할 때는 가격 인하라는 말은 못 써요. 예. 네. 그리고 이 최저가라는 말도 좀 그래요. 이 최저가라는 게 어디의 바운더리 까지인가. 만약에 뭐 특판은 보통 잘 안 치는데, 아니면 뭐 다른 이렇게 작게 운영되는 폐쇄몰 이런 데는 뭐 오픈이 안 되는데, 온라인하고 홈쇼핑하고
요런 데를 찾아봤을 때 최저가. 이거는 약간은 좀 그래요. 예, 그냥 초특가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보시면 알아요. 이 가격이 정말 업체가, 주려고 하는 가격인지, 아니면 이건 뭐 제품이 정말 워낙 안 나가서 이거는 정말 물량 빼기 식으로 가는 가격인지, 그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의 심의 상황에서 만약에 최저가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그건 맞습니다. 예. 아마 홈쇼핑 벤더가 다른 온라인 총판까지 진행이 되면서 아마 이 제품을 여기 한 통로로만 지나가야 되는 경우, 그럴 때 만약에 그 중간에 벤더가, 아, 우리가 최저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가로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제 최저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뭐 이렇게 논의가 되고, 또 심의팀에서 오케이가 나면 그때는 최저가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홈쇼핑은, 현재 홈쇼핑은 대부분 다 믿으시면 됩니다. 매진, 뭐 최저가, 초특가, 뭐 다시는 이런 구성 없습니다. 그거는 좀 위험한데, 하여튼 뭐 나머지 방송 그대로를 좀 믿으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막그 못해요 지금. 쇼호스트 하는 일, 무슨 일? 그 제가 어디 영상에서 이런 걸 봤는데, 쇼호스트 한 3년 4년 하고 나와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계약이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서 저는 계약이 안 되진 않았어요. 저는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물건 파는 세일즈맨이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뭐 그때 그 당시에 그 동기끼리도 술을 먹을 때, 홈쇼핑은 방송이야, 홈쇼핑은 뭐 물건 파는 거야, 나는 방송에 난좀더 치중하겠어, 나는 방송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물건 잘 파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두 가지가 다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근데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쇼호스트로 생명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방송의 실력이냐, 아니면 매출이냐, 요두 가지 중에 딱 결정을 해라. 그러면 제가 지난 12, 13년을 되돌아보면 매출입니다. 쇼호스트, 그러니까 홈쇼핑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매출이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저는 싫어해요. 예, 저는 싫어합니다. 매출이 인격이 될 수는 없어요. 매출이 배우다는 건 맞아요. 배우가 달라져요. 매출이 좋으면 배우가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매출이 인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로. 방송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매출이 안 좋으면 쇼호스트로 길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 세일즈, 그러니까 쇼호스트는 방송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거죠. 이게 방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독특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세일즈를 하는, 그러니까 방송인, 방송으로 방송을 통해서 물건 파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 쇼호스트가 빠른 진행, 핸들링,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뭐 능력, 예, 복합적인 게 물론 다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다들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 강점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의 강점.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저 미팅 때 거의 이야기는 안 합니다. 웬만하면, 예, 큰일 아니면 잘안 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이번 방송에 녹일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핸들링 능력이 중요하고, 카메라 샷도 생각을 해야 되고, 참 생각할 게 많아요. 방송을 통해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 그게 쇼호스트입니다. 물론 여러 멋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내가 톤을 높게 가져가면서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분자분하게 풀어도 돼.
쇼호스트는 물건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쇼호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방송하고 나면 숫자만 남아요. 데이터만 남아요. 뭐 92%, 아니면 52%. 딱딱 남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너무 객관적인 거예요. 물론, 그날 상황 따라 다 다릅니다. 그건 운으로 치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다 따지고자 막 분석하고 들어가면 답이 없는데, 물건 파는 거는 정말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방송이 뭐 정말 뭐 위에 뭐 부탁을 타고 내려와서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 딱그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년이 쌓이잖아요? 1년이 쌓이면 그 노력한 결과가, 노력한 게 결과에 보상이 됩니다. 제가 13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가 그 상품의 매출에 연관이 됩니다. 뭐, 물론, 세 번, 네번 방송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노력하는 게그 상품의 매출에 녹아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쇼호스트 공채 경쟁률. 쇼호스트 공채는 저 때만 해도 1년에 한번 날까 말까였습니다. 그때는 채널도 5개 채널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수시로도 많이 뽑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아무래도 좀 낮아졌어요. 제가 들어갈 때 경력직 공채였는데, 한 2,000명인가? 그래서 한 6명이 뽑혔으니까요. 한 300대 1이네요. 300대 1, 40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 카메라 테스트 쭉쭉쭉 보고. 뭐, 한 4차, 3, 4, 5차까지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보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어디 공채를 넣는데 그 채널에 못 들어갔다 해서 내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쇼호스트 공채를 딱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전 회사에서 GS홈 쇼핑에 들어갈 때까지가 사표를 내고 입사하기까지 딱 8개월 걸렸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실력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운이에요, 운. 100% 운입니다, 저는. 네. 완전히 운이었어요. 진짜. 저는 제 인생에서 진짜 세 번의 운이라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첫 번째 운이라고 봐요. 정말. 경력직 공채인데 신입으로 냈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운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뭘 해도 해였나 봐요. 네, 그랬고. 근데 공채 경쟁률이 의미가 있나요? 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초록 물고기 보면, 뭐, 한석규가 49대 51을 이야기하잖아요. 딱 그거 같아요. 내가 되냐, 안 되느냐의 차이지. 뭐, 100대 1이고, 200대 1이고, 300대 1이고, 어쨌든 끝에는 1이잖아요. 내가 그 1인데, 내가 그 1이 안 되면 뭐, 100, 200, 300, 400, 500, 뭐, 1000까지 가도, 그 의미가 있나요? 그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채는 아유, 이어서 나왔네. 쇼호스트 되는 방법, 스펙 이런 건데요. 저는 쇼호스트가 좋았던 게 제가 원래 그 전에 그 GS홈쇼핑에 면접을 넣기 전에 두 군데를 더 봤어요. 제가 저기 지방에 있는 청주 MBC하고 엑스포츠, 그 당시에는 약간 케이블 쪽이었는데 스포츠 캐스터를 봤는데 둘다 낙방을 했습니다. 아나운서 시험이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스포츠 캐스터는 마지막에 최종에서 제가 화면을 못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좀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필기 시험도 봐야 되고 막 봐야 되고. 근데 쇼호스트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훨씬 그런 문턱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토익이라든지 저 토익 점수 낮거든요. 뭐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라고 잘하겠습니까? 잘 못해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거안 봐도 되고 뭐 좋았어요. 그리고 실력만 봐요. 지금 그 사람이 방송을 할수 있나 없나만 봅니다. 물건을 잘팔수 있나 없나. 그리고 우리 회사에 비어 있는 PO 어떤 자리에 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역할을 잘할수 있을까만 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쇼호스트 면접을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아, 내가 이 회사가 안 됐어. 근데 요즘은 뭐 저희 GS 있는 저 1년 후배가 가끔 만나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선배는 지금 쇼호스트 넣으면 쇼호스트 못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인물이 좀 빠진다고. 아니, 그거 인정합니다. 요즘 그 쇼호스트 도전하시는 분들 보면 모르겠어요. 키도 헌칠하시고 인물도 헌칠하시고 뭐 스펙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홈쇼핑이라는 게 요즘에 예전에 연기자가 되게 많았어요. 모델분들도 많았고 근데 요즘에 그거는 좀 앞으로 변해갈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유튜버나 아니면 뭐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도 저는 쇼호스트 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2부 순서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아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3부, 4부에는 조금 더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크리모TV 화이팅!